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새벽까지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. 윤 씨는 당시 수사경찰과 사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11시간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윤 씨는 강압수사를 부인한 당시 수사경찰과 사법부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. 전 명예가 중요한 거지. 돈은 없어도 벌면 돼. 경찰이나 사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.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 씨는 이춘재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줘서 고맙다고도 말했습니다.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윤 씨가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는 경찰 조서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위법수사가 있었는지 일일이 따져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윤 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윤 씨의 자필 진술서 등 수사 기록에서 부실 수사, 강압 수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누가 봐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. 진술을 사실상 증거를 왜곡한 정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자백한 걸로 보인다며 이춘재가 100% 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경찰은 사흘 뒤 윤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SBS 백운입니다.